미도리 야마노우치 박사는 뛰어난 학업적 배경을 쌓으며 학계 내 경력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48년 도쿄 카사이 대학 수료를 시작으로 빠른 기간 안에 소피 대학의 국제 부서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미시간 주립대에서 문학 석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59년에는 미시간 대학에서 도서관학 문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야마노우치 박사는 1952년 소피아 대학 국제 부서의 주임 연구원을 시작으로 교육 및 도서관과 관련된 수많은 일을 담당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도서관에서 일하며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교직으로 옮겨 마샬 대학과 피스크 대학에서 사회학 및 인류학 부교수로 역임했습니다. 야마노우치 박사는 교수로서 가장 긴 시간을 스크랜턴 대학에서 보냈으며 1975년에서 2006년까지 재직했습니다. 이후 은퇴 전까지 레커워너 칼리지에서 학사 부총장으로 2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야마노우치 박사는 그녀의 노고와 헌신을 인정받아 많은 상과 표창을 받았으며 2009년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 경제대학에서 명예교수로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키스톤 칼리지로부터 대통령 메달 및 데이비드 그레이 어워드를 수상했고 2007년 유엔협회인 USANE 펜실베니아로부터 국제연합일 리날디 기념 어워드를 수상, 윌크스 베리 지역의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서비스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녀는 레커워너 칼리지로부터 실리 서비스 메달을 수상했습니다.